오늘은 파운데이션이나 쿠션을 고를 때 다크닝 현상이 왜 생기는지, 다크닝 현상을 없애는 방법, 다크닝이 없는 쿠션을 고르는 방법까지 총 3개를 얘기해 보려고 하니까요. 안녕하세요, 아랑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또 카메라를 켜고 영상을 찍는데요. 이제 다가오는 봄이다 보니까 신상 색조 제품들도 정말 많이 출시를 하고, 또 눈에 띄는 게 바로 파운데이션이랑 쿠션이잖아요. 많은 분들이 아, 전 파데 유목민이에요, 아, 전 쿠션 유목민이에요, 못 고르겠어요 라고들 많이 얘기를 하는데, 일단 커버력, 밀착력, 지속력, 다크닝, 마스크 묻어나, 요 다섯 개는 완전 필수 코스로 가져가잖아요. 근데 여기서 완전 중요한 게 네 번째 있는 이 다크닝. 오, 여러분들 중에서 다크닝 고민이신 분들 정말 많을 거고, 저도 일하다 보니까 다크닝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서 오늘은 파운데이션이나 쿠션을 고를 때 다크닝 현상이 왜 생기는지, 같은 쿠션을 써도 다크닝 현상을 없애는 방법이랑 다크닝이 없는 쿠션을 고르는 방법까지 총 3개를 얘기해 보려고 하니까요. 지금부터 저랑 같이 영상 보러 갈까요? 네! 시작합니다! 이제 다가오는 봄이다 보니까 진짜 쿠션도 예쁘게 뽀용뽀용하게 올리고 싶은데, 많은 분들이 저는 쿠션 쓰면 다크닝이 생겨, 저 친구가 진짜 좋다라고 해서 인생 쿠션이라 해가지고 영업 당했는데, 저 언니가 좋다고 해가지고 인생 쿠션이라고 해서 구매해서 써봤는데 아, 저 다크닝 진짜 쩔거든요? 막 이런 분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다크닝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쿠션의 다크닝 현상은 여러분들 잘못도 아니고 베이스 잘못도 아니고 쿠션 잘못도 아니니까요. 이 원리만 제대로 알면 진짜 같은 쿠션이라고 훨씬 더 좋은 쿠션으로 업그레이드가 될 수 있으니까 이번 영상 재밌게 봐줬으면 좋겠어요. 우선 여러분, 다크닝 현상이 뭔지 알아야 하잖아요. 다크닝 현상은 쉽게 말해서 파운데이션이나 쿠션을 올리고 나서 시간이 지나면 급격하게 어두워지거나 칙칙해지거나 햇빛이 돌거나 혹은 심하면 군데군데 벗겨지면서 얼룩덜룩해지는 걸 말하는데요. 이 모든 게 다 다크닝 현상이라고 해요. 제가 여기까지 얘기를 하면 좀 두 가지로 나뉠 거예요. 저는 어떤 베이스를 발라도 제가 다크닝이 쩔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왜 언니한텐 다크닝이 없고 왜 저한텐 다크닝이 있을까요? 라고 하시는 약간 이 두 파로 나뉘게 될 텐데, 우선 다크닝 현상이 왜 생기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파운데이션이나 쿠션은 약간의 색소가 있는 파운데이션, 쿠션, 기름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요거랑 피지랑 땀이랑 만나서 썩 껴서 다크닝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내 피지랑 땀이 올라오면서 컬러 기름이랑 만나면서 이게 어둡게 톤 다운이 되는 거거든요. 정말 쉽게 예로 들어서 이게 어떤 현상이냐면, 피지가 올라왔어요. 이 피지랑 땀이랑 섞이면서 자외선을 햇빛을 받잖아요. 그러면서 어두워지는 걸 블랙헤드라고 하잖아요. 약간 이런 비슷비슷한 원리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여기까지 정말 쉽게 이해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우선은 이 원인이 생기는 몇 가지 이유를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피부 타입입니다. 여기서 정말 사바사,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나뉘는 경우가 많은데, 저는 건조한 건성 피부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유분이나 땀이 좀 덜 올라오는 피부다 보니까 다른 사람에 비해서 다크닝 현상이 조금 더 덜 나타나겠죠. 그럼 반대로 어떤 피부가 다크닝 현상이 많겠냐? 수부지, 지성, 기름기 많으신 분들, 청소년기 분들, 이런 분들이 진짜 다크닝 현상이 훨씬 더 심할 거예요. 같은 쿠션을 써도 다크닝 현상이 훨씬 더 빨리 올라올 수밖에 없어요. 아, 그래서 나랑 친구랑 똑같은 쿠션을 써도 친구는 멀쩡한데 내가 다크닝 현상이 심한 이유는 아무래도 피부 타입에 조금 갈리는 경우도 있어서 피부 타입을 잘 체크해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혹시나 내가 너무 밝은 호수를 쓰지 않았나라고 체크를 하면 좋은데요. 화장품 브랜드에서 다양한 컬러칩으로 쉐이드를 출시를 하는데, 내가 22호, 23호인데 왠지 모르게 나는 21호를 쓰고 싶어, 이런 분들 진짜 많거든요. 이런 분들은 내가 21호를 선택을 하면 다크닝 현상이 조금 더 심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내 베이스가 23호예요. 그런데 이 위에다가 21호를 올리게 되면 콘크리트처럼 두껍게 쌓는 게 아니다 보니까 이 밑에 있는 컬러 베이스가 보이다 보니까 다크닝 현상이 조금 더 쉽게 나타난다는 거, 이거 한번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 피부톤보다 너무 밝은 걸 쓰지 않는 걸 추천을 하거든요. 제가 베이스 선택을 할 때 저는 반톤 이상 올리지를 않아요. 한톤
톤보다 조금 더 밝게 올리기 시작을 하면 이 베이스를 어쩔 수 없이 두껍게 깔아야 되거든요. 두껍게 깔면 피부가 답답하고 숨을 쉬지 못하니까 조금 더 다크닝 현상이 쉽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베이스는 최대한 얇게 깔면 얇게 깔수록 지속력도 좋아지고 묻어남도 덜하고 다크닝도 적게 나타난다. 그래서 내 피부톤보다 너무 밝은 거를 쓰지 말아달라 라는 게 이제 두 번째 체크고요. 세 번째는 스킨케어 루틴에서 잘못될 수도 있어요. 저도 아직까지 메이크업 아티스트로 일도 나가기도 하고 뷰티 크리에이터로서 일도 하다 보니까 제품을 많이 접하고 제품도 많이 추천을 해보고 친구들한테 피드백도 많이 듣는 편이거든요. 제가 정말 인생 쿠션이라고 자신 있게 소개를 했었던 쿠션도 제 친구는 안 맞는다고 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다 겪어봤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반대로 여러분들한테 너무 잘 맞는 쿠션인데 친구가 아 나는 그거 다크닝 쩔던데? 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스킨케어만 잘해줘도 확 줄일 수가 있어서 한번 또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다음으로는 다크닝을 없애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할게요. 아까 말했었던 스킨케어 루틴만 잘 바꿔줘도 여러분 다크닝 현상을 확 줄일 수가 있어요. 정말 여러 번 얘기하지만 꼭 약산성을 써주세요. 이 피지 컨트롤이 가능하기 때문에 제발 제발 약산성을 먼저 써달라고 얘기를 하고 가장 처음은 토너 패드로 피부결을 좀 닦아주는 걸 추천을 해요. 세안 단계에서는 그냥 노폐물을 조금 제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피부결을 전체적으로 정돈 해야 되거든요. 유연하게 각질 제거도 할 수가 있고 피부의 pH도 맞춰줄 수 있다 보니까 약산성 제품이나 혹은 부드러운 토너 패드를 써주는 걸 추천을 하고요. 조금 산뜻하고 마무리감이 개운한 거 좀 피지 컨트롤을 할 수 있는 토너 패드를 써주세요. 스킨케어 루틴을 할 때 유수분감이 너무 많은 제품보다는 조금 산뜻한 수딩제 수분 크림을 써주는 걸 추천을 해요. 이제 계절별로도 스킨케어를 다르게 써야 되는데 다크닝 현상이 심하게 올라오시는 분들은 조금 라이트한 수딩젤 수분크림을 써주시면 수분감이 많이 느껴지다 보니까 유분감이 덜 올라와서 피지 분비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다크닝 현상을 줄일 수가 있다는 거. 혹시라도 아침에 팩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영양이나 고농축 팩보다는 라이트한 수분 마스크 팩이나 아니면 진정 위주의 수분 팩을 선택해 주는 걸 추천을 해요. 무거운 제품을 쓰게 되면 피부에 영양감이 너무 많이 느껴져서 베이스가 떠요. 아침에 특히나 저 신부 메이크업이나 중요한 화보 촬영할 때는 꼭 아침에 진짜 라이트한 수분팩 같은 거 써주거든요. 수분팩을 써줬을 때 훨씬 더 효과가 좋아서 꼭 수분팩 추천을 하고요. 다음으로는 선크림이 진짜 중요해요. 왜냐면 선크림 자체가 수분보다는 유분이 조금 더 많은 제형감이고 유분이 많을 수밖에 없는 성분 구성이라서 선크림을 잘못 쓰면 다크닝 현상이 심하게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저는 진짜 수분이나 워터리한 느낌 혹은 톤업 기능이 있는 선크림 추천을 하거든요. 마지막으로는 여러분 컨실러가 필수예요. 아 이거는 진짜 제가 근본적인 얘기라서 엄청 강조를 많이 하고 싶었는데 제가 일하다 보니까 저는 컨실러를 종류별로 들고 다니거든요. 근데 친구들을 만나거나 아니면 친구들이랑 고민 상담을 할 때 난 다크닝 현상이 진짜 쩔어 라고 하는데 그럼 제가 물어봐요. 혹시 컨실러 못 쓰냐고. 컨실러 잘 안 쓴다는 거예요. 쿠션으로만 커버를 한대요. 그럼 제가 안 된다고 안 된다고 다크닝 현상이 심한 이유는 네가 파운데이션이나 쿠션만 써서 그런 거라고 제가 항상 얘기를 하거든요. 왜냐면 쿠션으로는 피부톤을 잡아주는 역할이 쿠션으로 100% 커버를 기대하는 거는 솔직히 욕심이에요. 이거를 진짜 꼭 얘기하고 싶었어요. 컨실러는 커버력을 높이기 위해서 파우더랑 색소를 약간 좀 농축해서 넣었다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파운데이션으로는 진짜 피부결을 잡아주는 역할로 약간 묽게 만들었거든요. 근데 요즘에 약간 요 경계선이 흐려지다 보니까 점점 더 커버력이 막 좋은 쿠션들이 엄청 나오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결국에 쿠션 안에다가 이 파우더리한 이 제형이랑 다 색소랑 뭐 섞어가지고 만들다 보니까 바르면 커버력은 좋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 다크닝 현상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메이크업 샵이나 청담동 이런 데 가서 메이크업 아티스트 분한테 메이크업 받으면 진짜 느낄 수가 있는 게 베이스의 파운데이션이나 쿠션 작업을 진짜 얇게요. 엄청 얇게 피부 톤에 그냥 티도 안 날 정도로 얇게 올려주고 커버는 뭘로 해주냐? 컨실러로 해주는 거예요. 파운데이션이나 쿠션으로 너무 높은 커버력을 기대하지 않는 게 애초부터 좀 마음을 비우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마지막 하나 더 팁이 있는데 위에다가 루스 파우더나 가볍게 뽀용뽀용한 이런 뽀송뽀송한 아기 궁뎅이 같은 팩트 같이 써주는 걸 추천을 해요. 파우더가 피지 분비량을 조금 더
뽀송뽀송하게 잡아줄 수 있기 때문에 위에다가 파우더 처리는 필수인 거 진짜 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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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꼭 했으면 좋겠고 근데 입자가 두껍고 무거운 파우더 선택하지 말고 가벼운 파우더 선택해 달라라고 얘기를 하고요. 제가 가벼운 파우더 고르는 팁은 조금 더 뒤에 한번더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그럼 여러분 제가 여기까지는 다크닝을 없애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했는데 다크닝을 없는 쿠션을 고르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우선 첫 번째는 방금 전에 얘기했겠지만 다시 한번 복습하는 개념으로 커버력은 즉 다크닝으로 가는 지름길이다 보니까 커버력이 너무 높은 제품은 조금 피해달라 혹은 커버력이 너무 높은 제품이 마음에 든다면 조금 얇게 발라달라라고 얘기를 하고 싶고요. 옐로우 베이스가 아닌 뉴트럴 톤 혹은 핑크 톤을 조금 선택해주는 걸 추천을 해요. TMI라서 브랜드가 싫어할지도 모르는데 쿠션을 제조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이 컬러를 섞게 되거든요. 나중에는 블랙도 섞어요. 모르는 분들이 많은데 제조를 하다 보니까 알게 된 건데 파운데이션을 만들 때도 이 블랙 컬러가 어쩔 수 없이 조금은 들어가게 되는데 뉴트럴이나 핑크 쪽보다는 어쩔 수 없이 옐로우 베이스 쪽이 조금 더 들어가다 보니까 옐로우 베이스는 조금 피해주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럼 여러분 제가 제품도 몇 가지 같이 추천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이삿짐이 잘 정리가 안 돼가지고 또 띄워보면서 얘기를 할게요. 제가 아침에 잘 쓰는 마스크팩 같은 경우에는 헤이네이처 마스크팩 잘 쓰기도 하고 얼마 전에는 메디힐 마스크팩도 써봤는데 괜찮아서 같이 추천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토너 패드는 제가 아침에 쓰는 거는 아드망 토너 패드를 쓰고 있거든요. 모공 클리어링이 가능하다 보니까 혹시라도 모공이나 피지 컨트롤이 걱정이신 분들은 토너 패드 같이 써주는 거 추천을 드립니다. 제가 클렌징 제품은 올리브영에서 판매를 하는 브링그린의 사철쑥 티트리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 클렌징 폼이 약산성이라서 아침에 쓰기에 부담스럽지 않아서 추천을 하고 바이 오디티디라는 클렌징 폼도 쓰고 있는데 그것도 괜찮더라고요. 마몽드의 블루 캐모마일 제품도 잘 쓰고 있고 헤이네이처의 스킨이랑 앰플, 크림까지는 항상 무난하게 잘 쓰고 있다라는 거 가볍게 알려드리고요. 달바의 워터풀 에센스랑 달바의 톤업 선크림 항상 잘 쓰고 있어요. 연작의 메이크업 베이스 프라임 추천을 하는데 그 제품 쓰다 보면 진짜 좋은 게 약간 죽은 파데도 살려내는 느낌의 수분감이거든요. 혹시라도 유분기가 많이 올라오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 모공 프라이머 쓰시는 분들도 있는데 모공 프라이머보다는 제가 항상 영상에서 보여드리는 게 있어요. 아워글라스의 미네랄 베이스 프라이머가 있는데 그 미네랄 베이스 프라이머가 수분감도 적당히 느껴지면서 베이스를 진짜 뽀송뽀송하게 잘 잡아주다 보니까 실제로 메이크업 아티스트 분들이 엄청 잘 쓰는 메이크업 베이스거든요. 컨실러 같은 경우에는 저 나스만 거의 쓴다고 얘기를 할 정도여서 나스 컨실러를 추천을 합니다. 커버력도 좋고 크리미하면서 피부톤의 밀착력도 좋기 때문에 나스 컨실러를 추천을 하고요. 파우더 같은 경우에는 저 거의 한 브랜드만 써요. 메이크업 포에버 제품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제가 좋은 파우더 고르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저는 우선 메이크업 포에버를 예로 들어 한번 알려드릴게요. 이제 매장을 가거나 여러분들 집에 있는 가루 파우더로 테스트를 해봐도 돼요. 평소에 잘 쓰는 브러쉬에다가 파우더를 고르게 묻혀주세요. 그 다음에 얘를 탁 떨어뜨렸을 때 가루가 어디로 올라가는지 확인을 해보면 돼요. 어때요? 메이크업 포에버는 가루가 위로 올라가잖아요. 입자가 곱다라는 뜻이고 탁 쳤을 때 아래로 떨어지는 애들도 있어요. 제가 어느 브랜드라고 얘기는 못하지만 실제로 매장에서 테스트를 했을 때 가루가 약간 여기서 노는 애들이 있거든요. 이런 애들은 입자 자체가 굉장히 두껍고 약간 무겁기 때문에 피지나 모공을 완벽하게 파우더리하게 메꿔주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루스 파우더는 피해달라라고 얘기를 하고 싶고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마지막 파우더 추천이랑 파우더 잘 고르는 꿀팁까지 알려드렸는데요. 이번 영상 TMI도 많고 얘기도 많이 하고 너무너무 재미있었어요. 그럼 여러분 오늘도 무슨 하루 알아가는 하루 되세요. 안녕!